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멀 레디케이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두자 하이수조를 통해서 물고기 밸런스 선택하기, 네, 볼거리가 가득한 어항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고기 선택에 어려움을 겪으세요. 다른 특색이 있는 고기들을 좀 넣어줄 거 해야 되는데 이거 섞어봤더니 좀 별로더라. 그러니까 뭐 비슷한 크기 애들 넣어봤더니 별로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카지날 테트라 20마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러미노조 한 10마리, 네온 테트라 10마리, 뭐 이런 고만고만한 비슷한 사이즈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 이 어항은 굉장히 재미없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볼거리가 가득한 어항입니다. 일단 저희 요 안에 있는 물고기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밸런스 선택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뭐냐면 크고 작은 애들 그리고 마리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어항을 보게 되는 그 맛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두자 하이수조인데 생물들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수초는 여기서 크게 뭐 물고기 밸런스 선택이니까요. 자, 플래티넘 엔젤 5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콜롬비안 테트라 5마리, 크리벤시스 한 쌍, 야생소드테일 두 쌍이 있고요. 그리고 카디널 테트라 20마리, 그다음에 펜슬피쉬, 골든 펜슬피쉬가 10마리 가량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수조의 물고기 밸런스를 어떻게 맞췄냐면 제일 큰 애들 있죠. 큰 애들은 엔젤입니다. 아예 크기가 큰 엔젤들이 여기서 핵심 메인이라서 5마리 정도로 중심을 잡아줬고요. 그리고 카지널 테트라가 여기서 가장 작은 물고기인데 카지널 테트라는 한 20마리 정도로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서 큰 애들 5마리와 작은 애들 20마리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겠죠. 콜롬비안 테트라는 이제 좀 크기가 엄지손가락 반만한 이런 사이즈의 여기 있는 물고기인데 카지날과 엔젤피쉬의 그 중간을 메워줍니다. 그 크기 차이의 중간이죠. 여기서 만약에 저 콜롬비안 테트라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굉장히 심심하겠죠? 쟤네들이 지금 움직이는 양상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요 친구들이 없어지고 만약에 저기 옛날 40마리였다. 그럼 더 복잡하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조에는 저는 생각한 게 엔젤 5마리를 필두로 제일 작은 종은 카지날 20마리, 중간 종으로 콜롬비안 테트라 5마리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아, 그리고 재밌는 행동 특성을 가진 물고기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골든 펜슬피쉬예요. 얘네는 10마리 가량 있는데 거의 상층, 중상층에 떠다니면서 편대비행을 합니다. 천천히 끊어치는 움직였다가 멈췄다가 움직였다가 멈췄다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그 친구들도 보는 맛이 또 있어요. 그래서 상층이 또 심심할 틈도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테트라를 선택을 할때 콜롬비안 테트라는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체구도 높고. 근데 여기서 저 친구를 만약에 블랙 팬텀이나 로지 테트라 정도로 했으면 조금 덜 했을 거예요. 밸런스 감이. 근데 확실히 좀더 체구가 높고 엔젤과 카디널 사이에 저렇게 간극을 딱 확실히 메워줄 수 있는 친구라서 그런 점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색 있는 물고기로 크리벤시스. 여기서 유일하게 아프리카 물고기인데 크리벤시스 한 쌍이고요. 크리벤시스는 암컷도 예쁜 시클리드입니다. 크리벤시스는 1,5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물고기인데 현재 1,500원, 2,000원. 네. 번식이 잘 돼서 저렴한 거지 절대 예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님을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크리벤시스를 넣은 이유는 여기가 돌이나 이런 음지가 많잖아요. 그런 돌 사이사이를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테트라들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소드테일도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움직임이 겹치는 애들이 없죠. 딱 지네 얘네 특성이 있습니다. 저렇게 경쟁을 했다가 수조 상중하를 다 다니거든요. 소드테일 특징이. 그래서 모든 영역을 필통 없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어항은 진짜 보고 있으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각 생물들이 제가 의도했던 대로 그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물고기 밸런스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튼 이제 여기서 소드테일도 자연 번식이 되면 새끼들도 좀 불어날 거고 크리벤시스가 또 번식의 귀재거든요. 잡아먹히기도 먹히겠지만 서서히 자연 번식에서 늘어나고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는 볼거리 생겨요. 새끼들도 생기고 크기 엔젤들은 좀더 커질 거고 네. 그래서 최소 이 상태로 1, 2년, 2, 3년은 더 유지할 수 있는 수명이 짧은 테트라들은 계속 조금씩 보충을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어종을 선택하실 때 작고 비슷한 애들 하지 마시고요. 최대 크기와 움직임, 그리고 유형층이죠. 상중하 유형층에 따라서 알맞은 물고기 선택하시면 좀더 재밌게 이렇게 물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볼거리가 가득한 어항 만들기. 네,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애니멀로우 TV.